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대구동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 발병 사실이 확인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송 진전이 없습니다. 주민 건강관리와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이 지진부진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동구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쯤 등록제 도입을 통해 주민 건강지원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정부 건강조사 주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최대한 넓힌다는 방침이었지만 주민 건강지원 대상자 선정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건강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폐질환 진단을 받은 주민의 명단과 검진 자료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어려워지자 시와 구청은 지정병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안심지역 비산먼지 대책위원 측은 건강관리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소송 인단을 꾸릴 계획이었지만 건강지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지체해 결과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어 지진부진한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을 선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의회총회를 열고 박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선출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이로써 박신임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비대위원장을 맡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상임 고문당 등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 및 비대위 권한 등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비상대책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공정성과 민주성에 입각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지역위원회 선출 등당 조직 정비를 비롯해 각종 혁신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공급과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조절 방안으로 건설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파트 분양 시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을 확대하면 착공과 동시에 시장에 나올 분양 물량이 공정률 80% 이후로 미뤄져 단지 규모 등에 따라 1년 반에서 2년 정도 분양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후분양을 정부가 강제하는 등 인허가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또 다른 규제가 돼 의무화하기 힘들다며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선택해 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가 대폭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기존 2, 3개월에서 2, 3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문 상담과의 관찰 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고 있다며 병역 부적응 병사는 부모님의 품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병사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는 심리 재발 프로그램인 비전 캠프를 폐지하고 구단급 부대의 그린 캠프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육해 공군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이 7,000명이지만 이번에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무려 13년 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최근 수치가 집계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7.4%로 11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100일 때 여성 근로자 임금은 37.4% 낮은 62.6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남성의 월 급여액은 평균 266만 4천 원인 반면
여성은 170만 5천 원에 그쳤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일본이 26.5%, 미국이 19.1%, 캐나다 18.8%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남녀 임금 격차가 집계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임금 격차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종일 끈적끈적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